그런 일 하시는구나. 언제였지? 우리 처음 본 거. 날이 꽤 더워서 4월인데도 여름 같네 라는 말을 자주 했었어. 너는 네가 눈에 띄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아는 것 같았고, 그래서 나는 널 안 보려고 애썼고, 계속 내 앞에 있는 그 남자만 쳐다봤고, 그 남자가 해주는 긴 여행 얘기를 들었고, 그 재미없는 얘기에 나는 맞장구를 치면서 웃었어. 너는 잘 웃었어. 또 웃고, 또 마시고, 또 웃고. 내 친구가 해주는 얘기가 도대체 어떤 건지 궁금해질 만큼 너는 열심히 들었어. 제가 재밌을 리가 없는데. 나는 자리를 옮겼어. 너와 내 친구 관계를 묻고, 내 친구와 너도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, 나도 걔랑 별로 친하진 않아서 그냥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겠더라고. 우리 더운데 밖에 나가자. 넌 나보다 3살이 많았고, 넌 화려했고, 눈에 띄었어. 술을 잘 마셨고, 귀여웠고, 재밌었고, 너는 지금 여자친구는 없댔고, 혼자 살고 가슴이 컸고, 넌 지금 친구랑 둘이 산다고 했어. 근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였더라. 여보세요. 전화를 받는 순간 직감했지. 바빠? 목소리가 다르다. 어떤 심각한 얘기를 할 것 같았어. 바쁘면 잠깐만 볼까? 보는 건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. 넌 놀라운 얘기를 했어. 내가 너를 심하고 있어. 그리고 넌 솔직했지.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고 거침이 없어. 너 바람 펴? 난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. 미친 듯이 뛰었지. 하지만 애써 침착하게 무슨 헛소리야 라고 해봤자 요즘 내가 많이 무심했지. 아, 씨알도 안 먹히겠더라고. 차라리 세게 나가기로 했지.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? 그러게,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? 난 그 생각은 미처 못했던 거 있지. 좋아해. 제일 좋아하는 꽃이야. 서구, 요즘 제일 예쁠 때야. 근데 걔가 좀 웃겨. 분명히 똑같은 꽃인데 흙에 따라서 색이 참 쉽게 변하거든. 어디선 붉게 피고 어디선 푸르게 피고. 그래서 꽃말이 변심이래. 알고 나니까 괜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너무 좋은데, 너무 갖고 싶은데, 하필이면 왜 그런 애일까?